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키스의 좀 신사 중에 한 명, 마이크 무시나. 마이크 무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엄친아예요. 그 학력이요.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 학사예요. 스탠퍼드 나왔어요. 그 1968년 12월 8일생 마이클 콜 무시나가 풀네임이고요. 그래서 별명이 무스. 펜실베이니아 윌리엄소프트 출신이고요. 윌리엄소프트 출신 스탠퍼드 경제학 학사 선발투수였고, 그리고 우투 좌타였는데 문제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만 뛰었으니까 타격을 할 일이 없었다는 거. 그 물론 인터리그에선 뛰었겠죠. 1990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0순위로 볼티모어 오리올스 지명이 됐었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오리올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양키스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엄친아예요. 스탠포드 나온 엄친아고, 그 통산 270승 153패, 그리고 3562와 2이닝, 나름 이닝은 많이 던졌어, 선발이었고. 근데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뛰어서 그런지 평균 자책점은 3.68로 조금은 높아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시대에 오는 투수들은 평균 통산 평균 자책점 2점대인 투수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통산 평균 자책점 3점대 한 중후반도 한 들어가는 것 같아 이제는. 어쨌든 2813 탈삼진 잡았고, 볼넷은 785개 허용을 했고요. 완투가 57경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때 통산 24승 4패, 평균 자책점 0.87. 그리고 축구하고 농구도 엄청 잘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이너리그 시절에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중고등학교 농구 코치로도 활동한 적이 있대요. 원래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지명은 됐는데 그 입단을 보류한 거예요. 대학 졸업을 하고 입단하겠다. 그래서 보류했더니 그 대학 나오고 나서 그 다시 1990년 드래프트 때 1라운드에서 바로 오리올스가 뽑아버린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이 전교 2등이었대요. 전교 2등이었는데 대학을 안 가겠어? 대학 가야지. 그래서 스탠포드 간 거야. 왜냐면 이게요, 그 뭐냐, 스탠포드 다닐 때 대학을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고,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오리올스에 다시 지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뭐 경제적으로 많이 소득 벌었죠. 만 39세까지 뛰면서 1억 4천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체육 특기생이라고 정규 수업 다 빼가지고, 영어 알파벳 몇 글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선수들도 있다는 거. 왜냐면요, 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는 로스 올랜더프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 학점 3.8이었고요. 그리고 그 크레이그 블레슬로 예일 대학교 분자 생물학 전공이었는데 의대까지 합격을 했다가 미러키 브루어스 지명받고 그 의대 포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 뭐냐, 축구 선수 그 소크라테스 있죠. 의학 박사이자 수학과 전문이었고요. 그리고 그또 어딨냐, 그 앤디 패티트도 경제학 전공이에요. 앤디 패티트도 경제학 전공이야. 하여간 그런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 거기에다 대학을 가면서 그 야구적인 기량도 상승을 했어요. 야구 실력도 상승을 했으니 뭐 당연히 그건 오리올스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오리올스가 얼마나 그 무시나를 착실하게 키워줬냐면요, 마이너리그 수련 때도 전부 선발로만 등판시켰어요. 애초에 입단부터 선발 수업해라.
그래서 1991년에 메이저리그 데뷔했고, 1992년부터는 풀타임 선발 투수로 본격적으로 뛰었어요. 1991년엔 마이너리그 옵션이 있었겠지. 그리고 1992년 18승 5패, 평균자책점 2점대 중반이었는데, 사이영상은 데니스 에커슬리한테 밀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에이스였고, 하지만 사이영상은 못 땄어요. 왜냐면 오리올스가 진짜 타고 투자였고요. 뭐냐, 무신화는 같이 뛰었던 시드니 폰슨이 4.822의 평균자책점에 222이닝을 던졌어요. 리그 이닝 5위였어요. 그런데 무신화가 그 당시 아메리칸 리그에서 어땠냐면요, 아메리칸 리그 지구인 투수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왜 제가 지구인 투수 중에서 최고였냐고 하면요, 당시 아메리칸 리그에는 페드로가 있었어요. 페드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말 다한 거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닝 부문에서 1위, 평균자책점 3위, 탈삼진 3위를 했는데 11승 15패밖에 못한 거야. 얼마나 오리올스가 못했으면. 그래서 이제 무신화는 FA 자격을 얻자마자 나 우승하고 싶은 팀, 우승할 수 있는 팀 갈래. 그래서 양키스하고 6년 8,850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양키스 갔다. 그래서 6년 계약하고 양키스하고 나중에 이제 계약 한번 더 했죠. 자, 그랬는데요. 문제는요, 양키스가요, 1998, 1999, 2000년 3년 연속 월드 챔피언이었잖아요. 근데 무신화가 2001년부터 양키스를 갔다? 2001년부터 양키스를 간 무신화가, 근데 2001년에 양키스 아시죠? 월드 시리즈 7차전 마리아노 리베라 끝내기 안타 맞았잖아요. 루이스 곤잘레스한테. 그거부터 시작해서 무신화는 진짜 인생 끝까지 콩라인을 탔고요. 그리고 2003년 월드 시리즈에서 조지 빅켓한테 완전히 관광당했고, 그 조지 빅켓 월드 시리즈 MVP였죠. 그리고 2004년에는 보스턴 레드삭스한테 리버스 수입 당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요, 에인절스한테 5차전까지 가서 졌고요. 그리고 2006년에는 포스트 시즌을 나가기는 했는데, 아마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2007년에는 아예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갔고요. 아니야, 2007년에 나갔었나? 2007년에 레드삭스, 인디언스, 아, 나갔었다. 인디언스하고 와일드카드, 인디언스가 와일드카드랑 붙었다. 그리고 그리고 2008년에 못 나왔어요, 포스트 시즌. 자, 마이크 무신화 2008년까지 뛰고 은퇴했거든요. 2008년에 양키스가 포스트 시즌 못 나가니까 FA 시장에서 그때 영입한 게 CC 사바시아, AJ 버넷 투수진. 그리고 우승했죠. 근데 이제 무신화는 2007년에 시즌 중반에 하도 좀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한 경기 불펜으로 등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빠른 공 구속이 떨어지니까 변화구랑 그렇게 차이가 크게 안 났었는데, 무신화가 이때 해결하는 방법이 구속을 떨궜어요. 자, 그러고 나서 2008년에도 계속 부진하니까 그 조지 스타인브레너, 그 양키스 보스였던 조지 스타인브레너의 그 아들이 행크 스타인브레너 공동구단주였죠. 이제 승계하고 있었으니까 행크 스타인브레너 왈 무스는 제이미 모이어처럼 던질 필요가 있다 하고 무신한테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아가
하지만 나에겐 왼손잡이용 글러브가 없다 하고 깠어요. 근데 당시 2008년이 어땠냐면요, 무시나하고 페트트 빼고는 나머지 선발 투수들이 전부 다그 부상으로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 대만 출신의 그 왕지민도 2008년에 그 완전히 그 몰락했거든요. 그 왕지민이 2005년, 2006년 그두 시즌 깜짝 잘했잖아요. 2006년 때그 박찬호 기록 넘어서 19승 했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왕지민이 양키스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다승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진짜 이때는 무신하고 페트트밖에 로테이션 지킬 선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무신하는 2008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승에 성공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승에 성공하고 그래도 좋은 시즌 보냈잖아요. 20승이면 커리어 하이인데, 20승이면 커리어 하이예요. 자, 그런데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양키스의 타선을 감안하면 2년이나 3년 정도만 더 던지면 300승 할수 있었어. 자, 그럼 한번 정도만 FA 재계약하면, 단연 계약 한번 정도만 하면 300승 할수 있었는데, 이때 양키스가 제가 얘기했죠, CC 사바시아, AJ 버넷 이런 선수들 단연 계약으로 영입을 하면서 그 양키스가 무신한테는 1년만 더 뛰지만 안 되겠네 했는데, 무신아는 나는 300승에 도전하고 싶다, 3년 계약이 아니면 은퇴하겠다. 그래서 딱 270승, 한 270승, 2813 탈삼진에서 은퇴를 한 거야. 딱 300승하고 3000K 넘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었으면 역대 11번째가 될수 있었죠. 그랬으면 명예전당을 첫 해에 들어갔겠지, 무신한. 뭐 지금은 뭐 이미 들어갔으니까요. 지금은 이번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무신한은 그 시속 90마일 중반대의 빠른 공하고 그 너클 컵을 던지는데, 그리고 자신만의 그립으로 체인지업을 던져요. 그랬는데요, 그 투구폼이 그 뭐냐, 어떻게 그 던졌냐면요, 그 원래 체인지업을 무시나가 체인지업을 그 던질 때마다 스프링 캠프 때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양키스 당시 포수였던 호르헤 포사다가 스위치 타자인 거 아시죠? 스위치 타자였는데, 계속 포사다가 이제 왼손 타자잖아요. 그 이제 연습 경기에서 무시나가 계속 체인지업을 던져. 그러니까 포사다가 딱 홈런, 내 생방이고요. 계속 홈런을 넘겨버리는데, 그러니까 무시나가 야 호르헤 너왜 내가 체인지업 던질 때마다 홈런 치니 하니까, 계속 호르헤 포사다가 야 무스 사실 너 체인지업 던질 때마다 잡는 방법 다 보여,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무시나가 야 그래? 야 그러면 야 우리 체인지업 좀 바꿔볼까? 해가지고 계속 무시나는 그 뭐냐 이제 너클커브도 던지지만, 너클커브는 브레이킹 볼이고 약간 그 오프스피드 공 던질 만한 그 체인지업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포사다가 그 근데 수비에 있어서 너클컵을 그렇게 썩잘 만들지 잘 받지는 못해. 그래서 나온 게 체인지업이야. 그래서 특이한 그립으로 체인지업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투심 커터 슬라이더 간간히 던졌고, 그래서 그 원래 무신아가 팔각도를 이 정도까지 오버스로우를 했던 투수거든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거의 아마 이렇게 한 이쯤으로 굽히고 던지니까, 한 이렇게 던지는 옆에서 이렇게 던지는 각도를 보면 한
이 정도까지 올려서 던져요. 근데 진짜 많이 올리거든요, 무신아가 팔각도를. 근데 그 잠깐만요. 의자 바퀴가 깔려서. 네. 하여간 그렇게 무신아가 그렇게 던져요. 근데 이제 그 말년에는 조금 완급 조절이나 팔각도를 살짝 이제 쓰리 것도 쪽한 이거에서 한 이거 정도 내려서 던뭐 그런 식으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말년에 20승 했잖아. 그리고 릴리스를 한 다음에 살짝 앞으로 뛰어요. 근데 문제는요, 무신아가 유독 개인상이라든지 우승이라든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일단은 뭐 오리올스에 있을 때만 당연히 지구승 못했고 포스트시즌 제대로 못 나갔었고, 그리고 그래서 2001년 기껏 양키스 갔더니 그 양키스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월드 챔피언이었는데 갑자기 2001년에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져버려. 그거를 시작으로 점점 그 포스트 시즌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양키스가. 그렇게 되니까 양키스 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신아가 오고 나서부터 우승을 못하고 있다, 젠장. 그리고 공교롭게 무신아가 은퇴하고 그 직후인 2009년에 양키스는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월드 챔피언을 다시 탈환을 하죠. 그나마 무신아가 골드글러브는, 투수 골드글러브는 7번 받았어요. 수비는 잘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좋은 투수였다는 거야. 굉장히 그 뛰어난 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영상이나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그리고 퍼펙트 게임을 딱그 경기 후반에 계속 그 기록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즌에서 무려 3번이나 놓쳤어요. 1997년에요. 그 9회 1사 후 안타 맞아서 퍼펙트 깨졌고요. 1998년에는 8회 2사 후에 안타 맞아서 깨졌고, 2001년에는 9회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페네이 파크 원정 경기에서 안타 맞고 퍼펙트가 깨졌어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2004년 ALCS 1차전에서, 그때 1차전 나왔어요, 무신아가. 그 7회 말 7회 초 1사 후 안타를 맞고 퍼펙트가 깨졌어요. 그런 불운이 있었어요. 해가 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2014년에 이제 명예전당 투표를 도전을 하는데요. 첫 해에는 득표율 20.3%, 20.3% 했고, 그리고 두 번째 2015년에 24.6%, 그리고 2016년에 43%까지 올렸어요. 이때는 이제 선거인단이 줄어들어서 보수적인 기자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본 거고요. 그리고 그 무신하는 확실히 투표자 수가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51.8%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2018년에는 63.5%까지 올라가서, 오, 내년에는 되겠네? 해가지고 2019년 76.7% 딱 커트라인 넘겨가지고 6수만에 들어가게 됐어요. 일단은 입성 축하하고요. 6수만에 입성 축하하고, 일단은 이제 그 입회식 때쓸 모자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무신아는 오리올스하고 양키스 두 모자 중에 하나는 나는 선택 못 하겠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레그 메덕스하고 토니 라로사처럼 그팀 로고 안 적혀 있는 모자, 홀 오브 페이머스 그 티셔츠 있죠. 홀 오브 페이머스라는 티셔츠를 따로 줘요. 그거 입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무신아는
1991년에는 이 선수도 등번호 42번을 달았어요. 근데 1997년에 이제 모든 팀 영구 결번을 지정됐는데 그 전에 이미 등번호를 35번으로 바꿔놨고, 그래서 양키스를 가서도 무신하는 등번호 35번을 달았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뭐 그랬단 얘기고요. 근데 이제 무신화는 은퇴 후에 그 예스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예스 네트워크는 이제 메이저리그는 그 팀별로, 왜냐면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런 지상파 방송사들이 뭘할 수가 없어요. KBO 리그처럼. 그래서 구단별로 보통 자체적으로 그 경기 중계를 하는 방송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계권 계약 이런 걸 계속 바꾸거든요, 방송사들이. 근데 그 양키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스 네트워크로 운영을 해요. 이 예스 네트워크는 진짜 이제 양키스 경기만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키스 편파 중계예요. 원래 그 메이저리그 그 방송사들의 그 메이저리그 중계를 하는 그 진짜 현지 방송사들은 진짜 편파 중계예요. 그래서 양키스 같은 경우는요, 그 양키스 경기에서 양키스 선수가 홈런 날리죠? 홈런 넘어간 순간 예스! 막 이렇게 막 중계진들은 막 이렇게 해요. 진짜 그 워너방송 그 동영상을 그 MLB.com 가서 그 비디오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렇고, 아니면 이제 고향 고등학교 팀 스탠포드 아니고 고향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한테 농구 가르친 적도 있대요. 농구도 잘했었으니까. 그리고 2012년에는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 명예전당에 입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한국 방송인 박경림 씨가 그 한국 방송인 그 박경림 씨가요, 그 뭐시냐, 그 미국에 유학을 가 있었을 때요, 그 미국 유학 가 있었을 때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그 뉴욕에서 그 갔었을 때그 뭐냐, 미국 유학 시절 마이크 무신하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그 박경림 씨가 그 아마 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방송 활동을 잠깐 중단하고 그 유학을 갔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어디 있냐면요, 제가 아 이거 사진 받아오는 걸 깜빡했다. 그 자, 이 사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제가 바로 이 사진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위치를 일로 바꿔놓고 여기서 짜잔, 바로 이 사진이에요. 박경림 씨하고 마이크 무신하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있대요. 하여간 뭐그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이제 박경림 씨가 요즘은 이제 뭐 MC로 많이 활동을 하죠. 박경림 씨가 이제 방송 관련 유학을 뉴욕에서 했잖아요. 뉴욕에서 해가지고 그 뭐냐, 이 야구 쪽 인맥을 좀 많이 쌓았다 그래요. 참
이제 박경림 씨가 좀 여러 활동 많이 했잖아. 음반도 활동했잖아요. 그 2002년에 박코테 해가지고 심지어 골든디스크 특별상 받았어요. 그렇고, 네. 어쨌든 뭐 이런 추억이 있었다는 거, 박경림 씨가 무신하고의 사진. 와, 이런 것도 역사네. 뭐 그랬다고 해요. 예. 네.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무신하는 엘리트 출신 엄친아 투수였고. 뭐 앤디 패티트도 엄친아긴 했죠. 근데 패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첼 리포트 당시 때 나는 약을 했다 하고 시인을 했었죠. 근데 이제 패티트가 만약에 이제 패티트가 아마 이번에 같이 입후보랬는데 자격 유지만 했어요. 패티트는 득표율 5% 겨우 넘겨가지고 자격 유지만 했어요. 왜냐면 패티트는 솔직히 그런 게, 솔직히 포스트 시즌 역대 최다승 투수기는 해요. 패티트는 아무래도 양키스에서 포스트 시즌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패티트가 그거를 제외한 뭔가 임팩트가 뛰어났던 투수는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미첼 리포트로 인해서 선수 생활 한 중후반에 좀 이미지가 많이 깎인 투수예요. 패티트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리베라하고 은퇴 동기인데 패티트는 참이 득표율이 엄청나게 엇갈렸다는 거. 엄청나게 엇갈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는요, 내년 그 올해 떨어진 선수들이 내년에 또 다시 되기 재도전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게요. 내년에는요, 데릭 지터가 들어와요. 이 후보에 데릭 지터가 들어와요. 현재 이제 마이애미 말린스 그 구단 사장이죠. 그 구단 사장인데 지터 사장이 이번에 내년에 이 후보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리베라가 100%였으면요, 일단은 지터는, 그러니까 리베라가 100%로 들어왔어. 그거 왜냐면 지터는 솔직히 만장일치까지는 장담 못하겠어요. 만장일치까지는 장담 못하더라도 첫 해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내년엔 지터 들어갈 거로 보여요. 내년에 지터가 첫 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첫 해에 들어갈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은데, 과연 몇 퍼센트 나오든가, 몇표 나오든가, 약간 그게 더, 과연 어느, 이제 득표율 기록에서는 이미 이제 100%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부분은 뭐더 이상 경신할 도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타가 과연 몇 표나 받고 들어갈 것인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뭐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그렇고요. 하여간 나는 그래요. 난 그렇고, 그 지터가 내년엔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한 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몇 퍼센트일까? 일단은 90%는 쬐서 넘을 것 같고, 양키스의 캡틴 이상, 그 양키스 전성기 이끌었던 캡틴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지터는 일단 한 번에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 지터는 사실 여자 인맥도 많았지. 그건 솔직히 부러워. 그거 솔직히 부러워요. 여자 인맥이 많았던 거는. 뭐 그렇고요. 일단은 저는 뭐
일단은 이번에 명예전당에 입성한 리베라, 할라레이, 에드가 그리고 무시다 이네명 축하하고요. 내년에 지터 몇 년, 몇, 몇 번, 몇 퍼센트로 들어갈지. 그리고 내년에 또 들어올 만한 또 유력 후보가요. 조지 베켓이 있어요. 조지 베켓도 커트 실링처럼 그 챔피언 그 우승 견인 세번 하셨거든요. 진짜 우승 청부사예요. 그 어쩌면 실링보다 더 임팩트가 강한 투수가 베켓일 거야. 베켓은 노이터 게임도 있거든요. 선수 생활 말년에 노이터 게임도 했었고. 하여간 그런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베켓은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을까. 근데 한 번에 안될 거예요, 베켓은. 베켓은 솔직히 한 번에는 못될것 같고 한몇번 해야 될것 같아요. 통산 성적에서 실링보단 좀 딸리니까. 왜냐면 실링은 커트 실링은 그 입버릇이 문제야. 커트 실링은 입버릇 때문에 그 말조심 좀 해야 되는데 그 실링은 좀 그쵸? 너무 그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친공화당 지그 주의죠. 거기에다 실링은 그것도 있어요. 그 뭐냐 은퇴 후에요. 은퇴 후에 그 뭐냐 자기가 벌어놓은 돈 갖다가 그 뭐냐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했다가 망했어요. 사업했다 망했고 그리고 아마 그 구강은 그암 투병까지 하고 와서 또그 ESPN 해설위원 하다가 SNS에다가 그 SNS 그 말버릇 때문에 그 SNS에 뭐 이상한 거그 얘기했다 그 올렸다가 ESPN 해설위원에서 잘렸죠. 하여간 뭐 그랬으니까 실링을 그래서 힘들 것 같고 로저 클레멘스하고 베리 번즈는 그 미첼 리포트에서 의혹은 받았는데 그 위증 혐의 막 이런 거 각종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위증 혐의라든지 아니면 그좀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몰라요. 참 그렇다고는 하네요. 참이 사람들 그 본즈나 클레멘스나 본즈나 아니 실링이나 이제 몇번안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과연 그 안에 75% 넘길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기자들의 세대가 점점 젊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어쩌면 지금 그 10년 이상 취재를 한 기자들이라고 하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인단으로 들어갈 정도의 시대가 됐어요. 한 30대 중반의 기자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좀 빨리 시작했으면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언젠간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베테랑 위원회에서 부재를 해줄지는 하여간 뭐 의문부호가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럼 저는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